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한주 평범하게 살아봅시다. 습관적으로는 열심히 악착같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라고 하겠지만 저조차도 세뇌를 당해 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두 댓글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아마 음, 네. 일단 첫 번째 댓글은 어느 어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전쟁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너지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는 착각이다. 그렇게 지금의 시스템이 무너져도 지금 내가 집이 없고 무언가 일어나은게 없으면 여전히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군수에 맞게 사는 게 정답. 송충이는 솔립을 먹어야 한다는 거. 음.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제 대한민국이 팽창 사회라는 것에 모든 생각을 전제하고. 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저런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미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은 내가 뭐 성공하겠다, 돈 많이 벌겠다, 뭔가를 누리겠다. 자, 이게 아니에요. 누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물론 아직도 팽창사회에 빠져있는 이들도 젊은이들 중에도 있겠죠. 하지만 구조는 이미 우리는 평범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 그걸로 우리는 빠르게 가고 있고, 그걸 우리는 아주 촉을 세워서 조금 빨리 깨닫고 있는 거고, 지금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젊은이들조차도 아직도 팽창 사회에서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댓글 저런 분들은. 생창 사회의 관점에서 너희들 무너져도 너희들은 지금도 이뤄놓은 거 없으니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루겠다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 구조라는 게 지금의 구조가 아닌, 네. 지금의 관점에서는 무너진 구조겠죠.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뭐 대다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댓글입니다. 글쎄요. 주택 문제는 개인에게 큰 문제이나 사실 소소한 문제이지만 국가의 정체, 국체를 결정하는 큰 문제이지요. 물론 남조선 피플들 수준이 저어들이 집을 가지고 가진 자는 집값이 오르면 빨개이라도 좋다 수준이니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 봤댔자 민주당 결론은 어차피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는 기결이니 뭐그 지경이 되면 모든 이들이 더 잃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것들은 한국인들의 악의 집합체인데 아무리 나, 나라 망한다 해도 그 전 그쪽 편에 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호파님 말씀대로 작년에 윤동이 금리 올리고 경제 정상화하는 순간 님이 바라던 집값 풍낙은 있을지 몰라도 경제 자체가 박살나고 자 이런 것도 전통적인 우리가 아직 팽창사회에 빠져있는 분들이에요. 경제 자체가 박살난다. 무너진다. 자이 얘기는 뭐다? 지금의 경제가 정상이라는 것이죠. 자 뒤에 맞아 읽고 경기는 남조선인들이 지난 50년간 입으로만 떠들던 진짜 불경기 경험하게 될 텐데 집값이 아무리 반토막 나도 소민 새끼들은 죄다 실업자 신세에 경제 전체가 얼어붙고 일자리는 택배 배달 관련 업종조차 매출이 반토막 나는데 그걸 최소 3년에서 어쩌면 30년을 감당해야 하는데 진짜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신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땡강철하는 애스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윤통의 경제정책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최소 차선책이 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그게 그나마 지지율을 유지하는 차선책이었겠죠. 국가 파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음, 이런 분들의 생각도 팽창사회가 정상이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가 정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의 구조가 지속되지 않을 때 그건 다 비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흘러가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이해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그저 대한민국의 구조, 경제 팽창 자 여기에서 모든 걸 전제하고 심지어 지금 수많은 결혼 못하는 애들, 포기하는 애들 그냥 평범하게 나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은 모두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는 실패자, 도태자, 포기한 나고자들이라고 보겠죠. 그렇게 봐야만 하고. 자, 다시. 이게 가까운 시점에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 및 부문별 기여도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국회 예산 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 경제 성장률. 이거 최근에 뉴스 경제 관련 챙겨보시는 분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제 따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따위 저 병신 찌끄레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누가 얘기한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책을 네 통계 내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한국은행 통계청 국회 예산정책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 아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왜 버블이 가능하죠 지금의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아직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5년 10년 1 5년 지나면 지금이 버블이 버블이다라는 건 이제 다 깨닫게 됩니다 네 그건 뭐 지금 서로. 서로의 감정을 긁어가면서 그러고 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유튜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봐보세요. 제가 지금의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마어마한 버블이고,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주장이 한 10년, 20년 뒤면 맞겠죠. 해제! 해제! 라고 하겠죠.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우리가 대략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죠. 후진국에서 왜 집값이 높지 않죠? 후진국의 경제 구조는 어떻죠? 자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인당 GDP죠. 1인당 GDP가 의미하는 게 뭐죠? 한 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냐? 근데 그한 명의 가치는 뭘로 환산이 되는 거죠? 국가 전체가 이뤄낸 가치 즉 국가 전체가 이뤄낸 가치를 개인당으로 나누려면 1인당 GDP로 해서 이 국가의 국민 한 명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리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가 2만 불, 3만 불, 5만 불, 뭐 7만 불,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나라들이 9만 불, 뭐 이런 것들이죠. 그한 명의 가치가 3만 불이다. 5만 불이다. 7만 불이다. 9만 불이다. 그런 것. 네. 근데 거기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유럽. 1인당 GDP가 높은 유럽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국가들의 평범한 사람들 대학 안 나온 애들 거기 많잖아요. 그러면 대학도 나오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치, 성장 네. 그런 것과 후진국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질적인 차이가 클까요? 진짜 절대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면 클까요? 글쎄요, 크지 않을걸요. 다만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죠? 선진국에 있고 후진국에 있다 그 차이겠죠. 그럼 선진국에서는 왜 가치가 높죠? 그들도 고, 대학교 안 나오고 고등교육 네. 덜 배웠고 뭐 특별하게 뭐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평범하게 그냥 뭐 단순노동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1인당 GDP는 높죠 왜 국가에서 국가 전체에서 이뤄낸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혹은 산업의 가치 정도가 지구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냐 아니죠 개도국에서 성장하는 한참 이제 선진국 직전으로 가기 네, 그 시점이 가장 국가로 보면, 네,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다르죠. 정, 그 고점에 다 다르고, 다 다르고 나면 뭐가 되죠? 네, 오히려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이제 막 생겨나고,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는데,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러면 아이도 많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뭐고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나오고 거기에서 산업도 커져가고 수요도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막 국가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성장을 일정 이상 하면 이제 그 국가가 받아낼 수 있죠. 뭐이렇면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고부가 같이 뭐 반도체나 가장 앞서 있던 조선을 못 받아냈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선에서 반도체에서 잘 나가죠. 왜 그렇죠? 그럼 우리가 70년대 그때 와 우리의 뭐가 차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더 높은 산업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유럽이 그랬고, 그 다음 북미,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그런 것이 한국, 그 다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동남아로 넘어가겠죠. 그럼 왜 그렇게 되죠? 자, 국가라는 구조로 보면 인구라는 게 있고, 인간이라는 게 늘죠. 네. 생애 주기가 있고, 생애 주기에서 문제는 성장하는 그 시기, 성장하는 그 시기, 젊은 그 시기가 국가로는 아직 부담은 없는데, 네, 굉장히 자본이 팽창할 수 있는 구조죠. 반대로, 이제 유럽처럼 멀리 가고, 노인들 많아지고, 국가부담, 인건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산업은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는 그들이 중심이었지만 그 산업은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로 넘어가죠. 왜? 인건비가 싼 나라도 기술이 안 되면 못 받아내요. 뭐이렇테면 우리가 반도체를 지금 준다라고 해서 지금 동남아가 받아낼 수 있나요? 아직 못 받아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삼성 반도체를 중국에게 넘겨주면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을 넘겨주면 지금 중국은 어때요? 그걸 다 받아내겠죠. 자, 이런 차이겠죠. 마찬가지로 유럽도 임금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싼 임금 밑에서 조금이라도 기술을 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 그들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하면 가격 경쟁이 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임금이 낮지만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아주 고부가 가치만 선진국에 남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중요한 임금이 크게 좌우해 버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후진국으로 점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중국 이렇게 쭉 흘러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은 어느 단계냐 한국에서 중국 넘어갔고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기존 국가들은 또 특허나 산업의 어떤 직접 재산권을 바탕으로 너무 다 포기하고 싶진 않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단계 뒤에 후진국으로 가버리는 나라들도 존재하죠 뭐이를들면 일본이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의 어떤 생산의 중요한 것들을 둬버린다든지 한국도 지금 중국에 많이 갔지만 중국을 건너뛰고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가버리는 성격들 요런 성격도 단기적으로는 나온다.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그 국가 안에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맞겠죠? 당연히 그 기반이 웬만큼 다 자리 잡고 튼튼해지면 자국에서 대부분 산업이 네,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특허 정도, 지적 재산권은 아주 소수 정도만 기술만 네, 로열티를 주고 받아내는 정도에서 자국이 이미 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에서 다시 보면 유럽이 과거에는 70년대까지는 압도했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일본으로 빼앗기고 넘어가고 하지만 그때도 일본은 많은 원천기술은 적었겠죠. 유럽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일본이 거기에서 아주 네, 수준이 높은 제조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부품화된 것들을 일본의 밑에 부품 공급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일본도 이제 네, 임금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또 넘어왔죠.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 유럽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지적, 재산권, 그 기술들, 그 원천 기술, 가까운 것들, 거기에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역시나 그들도 그 비슷한 부품을 만들어서 아주 고정 밀의 뭔가 부품을 만들어서 조선업에 들어가는 그 부품. 근데 그건 이제 우리도 봤죠? 그러니까 한국은 뭐다? 이제 유럽도, 일본도 지나가긴 했지만 걔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그걸 결국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나머지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는 인건비 따먹기죠. 그 인건비 따먹기를 중국항, 중국, 중국, 동남아로 이제 점점 넘어가는 순서다. 자, 이런 건 단순 제조업이 아니까 모든, 모든 영역이 다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국가라는 게 인간의 생명주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할 때는 기술은 별로 없지만 의욕이 넘치고, 네, 열정이 있죠. 하지만 그게 정점을 찍고, 정점을 찍으면 이제 성숙해지면서도 자본은 엄청나게 팽창하죠. 자, 그게 국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버블기, 최고 정점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그걸 지났고, 일본은 이걸 지나기 전에 구조를 바꿨고, 유럽은 버티다가 망해버렸고. 자, 이제 이게 그 정점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있다? 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에서 거기에서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자, 부담은 증가하는데 반대로 국가의 산업에서는 어떻죠? 자, 결국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하면 임금은 올라온 상태고 더 이상 임금 경쟁이 안 되니까 네. 그 임금이 유리한 국가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마치 유럽이 일본에 빼앗겼고 일본이 한국에 빼앗겼고 한국이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모든 산업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등 인재만 많으면 돼요. 근데 그 고등 인재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논문을 많이 내고 고등 인재 수준들의 풀이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절대적인 양으로 본다면 다만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니까 그렇고, 뭐 절대적으로 막 학습시켜서 대학교 많이 보내고, 네. 논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지적재산권, 특허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가는건 사실은 지금 전세계 압도하는 건 중국이죠. 국가 단위로 본다면. 결국은 중국은 파단을 준비는 다 됐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얘들은, 자. 배터리나 자동차 이것도 웬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근데 이것조차 이제 거의 다반화되고 다 아마 1 2 3년 지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반대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구나 마치 우리가 지금 일본차를 보면 느림이 변화가 느린 것 같고 허접한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우리가 앞으로 1 2 3년 지나면 한국차에서 일본차의 느낌을 그대로 받고 반대로 우리 차를 넘어버리는 게 중국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까운 시점에 나오는 중국 차들이 이미 한국 자동차를 다 넘어섰어요. 네. 수준이나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든 견제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견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대세 흐름은. <laughs> 가장 고부가 가치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 뭐 거기에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요즘의 산업. 자, 이것도 거의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그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게 바로, 네, 지금의 반도체죠. 반도체 정도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상 이제 본인들이 거의 뭐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 거고, 우리의 미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급격한 팽창 사회, 제로에서 올라온 어마어마하게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심지어 거기에서 뭐 일본도 쳐맞고, 마침 거기에서 수많은 산업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우리는 5천만 국가,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네, 집중화되어서 소도시에 살고, 거기에서 효율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삶의 주거방식.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극한의 팽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네, 유리함을 바탕으로, 네, 뭐 반도체나 조선업이나 한국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벌어오죠. 그게 지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반대로 우리의 부담도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국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는, 뭐다? 당연히 이제 부담이 증가하는, 노연이 증가하고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건, 국가의 인구구조의 성장, 팽창과 그대로 비례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팽창하고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는 반대로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사회복지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겠죠. 반대로 천천히 올라온 국가는 당연히 노인에 대한 증가로 인한 부담도 천천히 올라오겠죠. 우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정점을 찍었고 이제 전세계에 나오지 않은 인구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미 극단적인 전출산 자체가 우리가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그 얘기는 이제 우리도 빠르게 단물을 빤 거예요. 단물을 빤 만큼은 이제 우리는 국가의 미래에 뭐가 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가보지 않은 굉장히 빠르게 사회 복지 비용의 증가, 노인의 증가. 자, 산업의 세태. 자, 이게 남았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내수시장 박살이겠죠. 노인들은 돈을 못 써요. 안 써요. 우리가 아직은 팽창사업이기 때문에 저축을 덜 하죠. 일본은 저축을 많이 하는데 우린 저축을 못 하는 걸 공부했죠. 왜 일본은 저축을 많이 할까요? 일본도 더 이상 80년대까지만 초초 안했어요 일본도. 우리처럼 다 벌면 써버리고 벌면 뭐 주식 사고 벌면 부동산 사고 했죠 일본도. 왜? 그렇게 써버리면 그게 또 뻥튀기 돼서 나오거든. 으씨 발 인풋을 뭐만 원만 넣으면 2만 원이 튀어나오는데 어떤 병신이 안해? 맞죠? 그게 80년대까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냉정하게 그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공포를 느끼고 바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단계를 지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바꾸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죠 왜 그게 앞에 영상에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dna는 구조를 개혁하는 엄청난 고통을 수,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조를 개혁하는 역사가 남아있지 않는 나라예요 굳이 따지면 고려 정도 그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는 DNA 자체가 노비 쓰레기 DNA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조를 변화시켜본 역사가 없는 DNA만 남아 있어요. 한반도 땅이나 아니 생애 전체에서 보면 양반 소수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노비 쌍놈 네 일반적인 네, 쓰레기 같은 종자들 남아 있고 거기에서 그래도 반역을 하고 혁명을 하고 막 주인에게 대들고 씨발 몽둥이 들고 주, 주인을 후려치는 칠수 있죠. 근데 그걸 왜안 했을까? 그런 종자만 남은 거예요. 아마 소수는 양반 주인을 치고 목을 치고 주인을 두들겨 패고 거기에서 처벌을 받고 했겠죠. 근데 그런 종자는 어떻게 한다? 아예 싹을 말렸겠죠.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에서 많이 보지 않죠. 아예 씨를 말려라. 싹. 네. 아예 그 노비는 싹다 주변을 그냥 없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구조를 바꾸는 뭔가 국가를 개혁하고 하는 그런 DNA 자체가 이미 우리는 조선 500년에서 다 없어진 거야. 마찬가지로 양반은 지키기만 하는 DNA죠. 그 DNA가 우리는 잘 남아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키려는 DNA와 그저 굽신굽신하는 DNA만 대한민국의 땅에 남아있어. 네. 우리가 백인들처럼 비록 우리는 호주에 간 백인들, 그 다음 북미 대륙을 간 백인들, 그들을 하찮게 보고 도망자들, 뭐 범죄자들, 이렇게 취급하지만 그들은 신대륙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설령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럽에서 북미로 가고 유럽에서 호주로 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소위 도전정신이 DNA에 깊숙이 있는 새끼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지금도, 네, 국, 세계를 지배하는 이들이죠.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성은, 뭐, 조금 다르지만, 불편한 얘기지만, 소위 이제 아프리카의 블랙피플, 이 성격상으로 본다면, 그저 저항 못하고 팔려온 사람들이죠. 북미로. 당연히 북미에서 그들이 하는 태도들이 비슷한 성격이 보여지죠. 딱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처럼 해줘, 해줘라는 성격이 분명히 보이죠. 우린 약자니까 우린 무조건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대한민국에서도 우린 피해자야, 약자야.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줘, 보호해줘, 우리에게 돈을 더줘라는 집단들이 존재하죠. 사실은 한국인들 자체가 그런 집단들인 거야. <laughs> 자, 우리는 결국은 구조의 문제가 존재하는데도 이걸 바꿀, 개혁할 DNA가 없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눈귀닫고뭐 한다? 팽창사회 속에서만, 네, 서로, 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이 이미 소파 유튜브 영상을 볼 정도면, 이 정도면 이미 우리는 국가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가 끝난 거야.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잖아.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국가 구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고, 우리 국가 구조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다 깨달았어. 그리고 이걸 배운 새끼들도 안단 말이야. 기득권 새끼들도 알아. 근데 문제는 기득권이나 배운 새끼들 중에서 구조를 바꾸는 그 엄청난 피를 써주면서 바꾸는 그런 걸 해본 인종, 아, 종자 자체가 없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해? 힘든 거, 어려운 거다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지금의 구조가 계속 가는, 그 병신 구조가 계속 가는 노력만 하고 있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본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일본은 미국을 쳤고, 그 다음 대륙으로 되기 위한 노력들도 했고, 우리가 그걸 단순히 반일로 인해서 모두 여기에 정신이 싸로잡혀서 객관적으로 일본을 못 보지만, 일본은 그 구조의 문제, 결국 우리가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외부로 힘을 빼는. 거기에서 일본은 섬 국가의 한계가 뚜렷하죠. 그걸 이제 대륙의 국가가 되기 위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던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치고, 걔들을, 네, 밑에 둘려는 노력도 해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 땅 자체가 거기에서 시, 끝도 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의 힘을 경쟁하던 그 엄청난 시기를 지났고 거기에서 안정화되는 시점에 그들도 약간 병신이었죠. 병신이었다가 개혁을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크게 얻고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거쳐 죠 먼저 근대화를 먼저 그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대륙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반도를 네 먹었고 한반도를 대륙을 넘어서 쭉 해서 이제 그걸 네, 대륙 국가의 꿈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자빠진 거고. 중요한 건 일본은 스스로의 구조에 대한 문제를 잘 냉정하게 보고 그 구조의 문제를 뚫을 방법을 찾는 노력을 이미 끝도 없이 해왔던 DNA들이 남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대륙으로도 꿈꿔보고 국가 구조 자체가 바뀌는 노력도 해보고 미국도 쳐보고 우리가 미국 시발 전쟁하고 쳐봤습니까? 우리가 북한 먼저 침략하고 쳐봤습니까? 굳이 한반도에서 그런 DNA를 따진다면 이승만 정도죠. 우리가 북진에서 북한을 밀어버리고 먹어야 된다. 굳이 한반도에서 진짜 대단한 인재 정도라고 한다면 이승만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이 굴종. 그저 굽신굽신하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아 예예 예. 그런 DNA밖에 없어요. 자 <laughs> 지금도 우리가 또렷하게 그걸 느끼고 있죠. 우리 이제 빠르게 성장했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담 증가만 남아있는 국가예요. 더 이상 성장은 어렵고, 부담 증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팽창 국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지를 봤다는 거예요. 일본이 정답지였다는 거예요. 일본도 이 시점에 뭘 했죠? 미국도 씨발 공격해봤고, 대륙의 국가도 만들려고 노력해봤고, 동북아시아를 존나 많이 지배를 해봤고, 응? 음? 그런 엄청난 뭔가 구조를 깨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봤던 그 일본이에요. 그 일본이 구조, 인구 구조의 한계에서 뭘했죠? 스스로 법을 붕괴시켰죠. 붕괴시키고 또 뭘했죠? 90년대 미래 세대에게 모든 것을 떠넘겨놓고 현재가 누리던 그 구조를 대대적으로 국가의 부채, 기업이나 금융이나 네 개인이나 모든 이들의 부채를 이제 더 이상 미래로 떠넘기지 않고 개인이 현재에 살아가는 세대들이 지불하는 구조. 이 거대한 구조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일본은 80년대 버블을 느끼고 그 90년대를 지나면서 이걸 했어요. 그건 일본에겐 별게 아닌 거예요. 어, 야, 문제가 발생했으면이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 네, 했으면이다?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대단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차갑게 봐.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해서 일본은 문제를 해결한 거야. 미래 세대에게 모든 걸 떠넘기던 그 구조를 일본은 90년대 지나면서 바꿨죠. 그러면서 철도나 전력이나 수많은 것들이 민간화돼. 왜? 그게 공공으로 잡고 있는 게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어. 공공으로 잡고 있을 때는 권력자가 야 시발 전기 요금 올리지 마 개새끼야. 야 가스 요금 올리지 마 시발로마. 말안 들어? 바로 시발 사장 뭐가지 치고 할수 있죠. 왜? 그렇게 왜 해요? 현재 세대가 현재를 지불하면 비용이 많으니까 그건 국가의 팽창에서 손해잖아요. 극단적으로 국가의 팽창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도 세금 부담도 그렇고 준조세도 그렇고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적으면 사람들이 과하게 쓰겠죠. 그 팽창 구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공재들의 지배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네, 야 정기요금 올리지 말라고 이 개새끼야. 가스 요금 올리지 말라고, 시발놈아.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야. 심지어, 대중교통 요금, 야, 대중교통 요금 싸게 해, 이 개새끼들아. 야, 환승하면 싸게 해줘. 그 비용? 시발놈아, 알바는 미래 세대한테 떠넘겨놓으면 되지, 개새끼들아. 자, 이렇게 했는 거야. 그게 지금이 대한민국이라니까? 그게 80년대까지 딱 일본이었어. 일본의 부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일본의, 일본 철도의 민영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일본 철도의 민영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채상환 일자가 2053년이에요. 네? 지금 다튼게 아니라니까, 일본 철도는. JR이 다튼게 아니고 마지막 부채상환이 남아있는 시점이 2053년이야. 그 정도까지로 다 분산해서 부채를 이제 다 떠는, 해결하는 식으로 다 정리를 구조를 짜놓고 이제 민영화를 하면서 뭘 한다? 비용을 더 이상, 민영화를 하면 미래를 못 떠는겨. 그리고 어떻게 해? 현재 비용은 현재 세대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철도는 어때? 일본의 전기요금은 어때? 모든 것들이 그해 4월까지 기준으로 회계를 딱 계산하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다음에 바로 네 작년에 비용은 이랬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내년에 전기요금은 얼마로 조정이 되어야 하지만 내년에 작년 적자분을 해소합니다. 내년에 전기요금은 얼마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자동 통보가 돼버려. 마찬가지로, 철도요금 작년까지 상황이 어땠고, 그럼 여기에서 적자분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 적자분은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철도요금은 얼마로 인상되겠습니다. 자동 통보가 돼요. 이게 일본이라고. 이 방식을 일본도 80년대까지는 우리와 똑같아. 정치 눈치 보고, 권력자 눈치 보고, 그러면 올려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 앉아있는 사장새끼도 안 올리지. 왜? 저항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놓으면 된다는 거야. 말도 못하고, 골, 주장도 못하는 미래 세대잖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어린 애들이잖아. 그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다 떠넘겨놓고, 현재 세대들이 꿈을 빠, 꿀을 빠는 구조로 살았다고. 그걸 일본은 바꿨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 그 버블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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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버블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 국가가 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에요. 왜? 자기들이 국가의 상황에 미래를 떠넘겨 놓더라도 화폐 구조를 바꾸면 되거든. 화폐를 거기에서 맞춰서 대입해 버리면 구조는 계속 갈수 있어요. 근데 그 화폐를 거기 자국의 상황,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 미래 세대로 떠넘겨 놓으면 부담이 있죠. 근데 그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화폐의 가치로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그 화폐의 가치로 변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유일하게 그걸 할수 있는 지구상의 국가는 딱 하나. 뭐? 자기들이 기준점이 될 때. 기준! 하면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 기준이 지금 세계에서 누구다? 미국이에요. 자기들이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래 세대로 부담을 좀 떠넘겨도 자기들의 화폐 가치를 1대1로 계속 유지해서 갈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때 어떻게 된다? 전 세계 다른 국가가 뒤지는 거죠. 그 변화에.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아닌데 기준 놀이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베네수엘라 브라질, 남유럽 국가들. 한때 이제 좌파들이 들어섰을 때 병신 같은 정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기준이 아닌데 자기들이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아닌데 미국처럼 시발 돈 찍어내서 그 지랄을 하려고 하다가 뒤지는 거죠. 네. 똑같아요. 그 버블에서 끝도 없이 취해 있고, 기준이 아닌데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뒤집어난 게 남유럽이고. 네. 이제 왜 미국을 치려는지 아시겠죠? 미국을 쳤던 일본. 미국을 경제적으로 다시 쳤던 일본. 그리고 지금 중국도 경제력으로 미국을 치고 싶어 하죠. 왜? 중국도 인구구조는 뻔해. 답이 없어. 그러면 중국도 유일하게 자기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죠. 뭐? 바로 자기들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노력이 경제에서 자기들이 경제의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의 기준. 미국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고, 군사력, 경제력, 뭐 1대1로 같은 것들도의 목적도 그거예요. 이미 중국도 거대한 국가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커져 오고 있어. 인구구조는 점점 정점에 다다르고 빠르게 인구도 저출산 중국도 심각해지고 있어. 그러면 부담은 증가하는데 미래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 터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이 미국의 기준점이 되면 돼. 그게 대립했던 게 바로 트럼프와 그때 시진핑의 대립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트럼프는 너무 자본에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사실은 그 극한의 대립이 있었고 거기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laughs> 자, 이제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지 못한다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죠. 그 공포를 느끼니까 중국이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서야 중국 내에서 인구 구조의 문제에 대한 커밍아웃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실내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국도 이제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럴수록 심리거든. 거기에서 심리가 무너지면 국가는 붕괴해요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 불과 얼마 전 트럼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구조에 대해서 크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겨 강해라고 주장하고 미국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다가 완전 짓밟히고 나서 위치를 깨닫고 우리는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뭘 한다. 이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하면 터지거든. 그걸 지금 중국은 계속 기업 파산,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부동산이 붕괴한다, 기업이 붕괴한다, 부채.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건 내부의 문제를 빼는 거야. 내부의 문제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오히려 정상화라는 거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안 하고 있죠. 중국이 비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비정상이라니까? 우리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팽창으로 네, 어거지로 끌고 가고 있죠. 끌고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나오지 않은 극단적인 저출산이 나왔죠. 자,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위치는 중국도 가본 적이 없고, 세계 어떤 나라도 가본 적이 없고, 심지어 국가의 구조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는 일본조차 가본 적이 없는 시점이에요. 우리의 지금 절대적인 위치는 일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답지를 못 찾죠. 자, 해답지를 못 찾는데, 이 병신 새끼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개미 같은 새끼들이 유튜브에서 뭐, 소업하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폭락이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게 뭐다? 결국은 법을 붕괴시키고 그 붕괴되는 과정에서 구조는 이제 쥐어 짜는 거예요. 부채의 팽창이 없으면 이제 쥐어 짜게 되거든.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소소하게 소비하고 작게 소비하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편의점 소비하고 도시락 만원 먹을 거, 한끼 식사 만 원, 만 이천 원 먹을 거, 육천 원, 오천 원으로 줄이고 육천 원, 오천 원은 달러 사고 미국 주식 투자해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물론 그게 빚을 못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차피 미래가 수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물론 지금 우리도 팽창사회처럼 흥청망청 쓰고, 시발, 돈 땡기고, 어? 40년 50년 내가 살아있을지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대출 땡겨서 사면 되지 근데 걔들이 그게 건전해? 야 누군가 사주겠지라는 주장이잖아 지금 사람들이 여자들이 한때 돈막 쓰고 왜 그랬어? 아니 뭐돈 걱정 했어 일하면 되는데 일자리 늘렸는데 그거잖아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도 그렇고 여자들이 소비도 그렇고 막 시발 소입차막 지르는 애들도 그렇고 다 이게 뭐야 지금까지의 구조 팽창사회 근데 국가는 그걸 속인다고 야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계속 팽창하고 괜찮아 속이고 있죠 그그 그러니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영원히 팽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 보니까 돈막 써제끼고 부동산도 씨바 뭐야 뭐 사시면 오시면 대출 땡기면 되지 뭐 누군가 야 그걸 왜 갚냐 병신아 누군가 사주는데 본인들이 그걸 얘기하면서도 그게 개설인 줄알 거야 미래세대에 사줄 애들이 없는데 야 집을 왜 갚아 대출을 왜다 갚을 걱정을 해 누군가는 사주는데 그 20년, 30년 뒤에 누가 사줘요? 애들이 없는데. 그것조차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얘기하면, 에휴, 폭락이 병신들, 찌찌찌 이질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자들 삶이 어때? 벌면 다 쓰잖아. 심지어 벌면 다 쓰고, 부족하면 뭐 한다? 카드로 긁고. 왜? 이것도 씁쓸한, 우리 다 알잖아. 뭐야? 남자, 씨발, 20대, 어? 몸, 씨발, 싱싱하고 좋을 때, 괜찮은 남자, 근육질 남자, 멋진 남자, 씨발 어, 자랑스러운, 부끄럽지 않은 남자, 열심히 씻고 뜯고 마시고 빨고 즐기다가 뭐 하면 된다. 돈 그렇게 쓰고 부채 씨발 쌓아도 돼. 그러다가 서른 넘어서 이제 호구 새끼 저기 어 동탄에 있는 새끼들이나 소원에 있는 새끼들이나 병신 같은 호구 안경 쓰고 공부 존나한 어 이거 생들 병신 새끼들 하나 물면 되잖아. 거기서 앞에 조신하게 어 저, 네, 어 저, 저요구에요저 아, 저 필라테스예요. 저꽃집에요뭐뭐 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 그렇게 그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 자기 신분 세탁하고 결혼하고 이제 들어앉아서 퐁퐁 남면본 새끼들 많잖아. 그리고 퐁퐁 남은 이제 가스라이팅 계속 당하는 거죠. 집에서. 이 씨발 어.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던 새끼들이 병신 새끼들이 정작 결혼하고 어떻게 된다? 어,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용돈은 받는데 지 소득의 많은 것들은 씨발 그 와이프가 20대 30대 초반까지 부채 쓰고 막 씨발 땡겨 었던 그거 갚는데 거짓말로 쓰고 있고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집에 와서 더 많이 일을 하죠. 쓰레기도 버리고, 애도 보고. 그럼 전업주부, 여자는 뭐 하지? 라고 얘기하면,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잖아. 어? 내가 지금 오빠랑 결혼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라고 가스라이팅을 끝도 없이 당하고 있죠. 구조가 똑같죠. 국가가 하는 구조. 팽창에 쩔어버린 인간들. 거기에서 20대, 30대 여자들이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똑같죠. 결국 이 팽창 속에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다만 우리는 이걸 촉을 세워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일본은 바꿨지? 바꿀 수밖에 없었네? 그럼 우린 왜안 바꾸지? 아, 결국은, 어, 거기에서 인구 구조는? 아, 그러면 소비는? 아, 남자들을 갈아버리면서 이렇게 끌고 왔구나. 더더욱 남자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HTTPS 오늘 결과 나왔죠? 대박 네. 언제? 언젠가? 결국은 남자들이 다른 생각, 다른 짓, 혼자 삶에 즐기지를 못하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여자들은 피해자, 약자, 힘든 사람으로 만들어서, 남자들이 여자들은 무조건, 네, 복발하게 만들어서 끌고 왔구나.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결혼 감소, 출산 감소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과거의 팽창 사회에서 우리는 단절하겠습니다라는, 물론, 그 결혼 감소를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제 과거 팽창사회와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팽창사회의 그 노예, 호구, 20대, 30대, 40대 젊은 남자를 갈아버리면서 왔던 이 구조와 단절하겠다. 나는 평범하게, 별것 없이, 욕심 없이 소소한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죠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들이 바로 네. 팽창사회와의 단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수많은 기성 미디어 학자들 국가 지도자 심지어 수많은 여자들은 모두 아직도 팽창사회의 망령에 빠져있어 하지만 지금 젊은 남자들부터 자이든타이든 결국 여기에서 시바 수많은 현자들 딸딸이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주갤에서 무출산 갤러리에서 네 탈조성 갤러리에서 수많은 그런 현자들이 온라인에서 고민을 하고 삶에 대해서 사색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지 이 이유가 뭐지 내가 평범하게 열심히 살라고 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더 이상 가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왜내 dna를 내이 세를 남기지 못하는 거지 왜 여기까지 국가가 온 거지? 나는 지금 이렇게 내 미래 DNA를 퍼뜨리는 이 인간의 본능조차 포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우리를 지책하고 우리가 나쁜 남자 새끼들이 병신으로 취급하는 것이지? 이게 뭐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온라인에 남자 현자들이 다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얻은 남자 새끼들이 586, 5 8 6 새끼들이 과거에 선동했던 그 방식으로 그걸, 네, 집약해서 압축해서 적극적으로 단어로 만들고 그 단어를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선동하고 퍼져버리고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그 깨달음을 아안 거죠. 깨우친 거예요. <laughs> 이게 지금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에요.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 깨달음을 얻은 자의에 의해서 네. 난 독립적인 주체가 되겠다. 과거부터 단절하겠다. 팽창 사회로 단절하겠다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이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난 자인은 아니야. 난 결혼하고 출산하고 팽창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 팽창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국가의 구조에서 더 이상 살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타이에 의해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남자들. 자이든 타이든 그 수많은 남자들의 행동이 바로 지금의 극단적인 결혼 감소, 출산 감소예요. 그나마 여기에서 아직도 팽창 사회에 살고 싶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구조는 거부하겠다. 라는 이들이 국제 결혼 정도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 귀찮은데 결혼이 뭐냐 마지 말자라는 이들이 다수가 있고 중요한 건더 이상 노예가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노예가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죠 남자 새끼 노예를 갈게 뻔하니까 남자에게 빚을 갚게 하고 결혼하고 빨대 꼽을 게 뻔하니까 20대에 막 써재끼도 되고 30대 초반까지 막 써재끼고 놀고 호텔 가고 해외여행 가고 놀아도 되던 그 여자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죠 남자들 새끼들 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빚 만들었다가 결혼할 때빚 얼마 있는지 남자가 물어보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이제는 간단하거든, 왜? 토스에 같은 걸로 딱딱딱딱 바로 뭐 5분이면 자기 대출 얼마 있고 다 알거든. 그럼 결혼할 정도면 서로 대출 탁탁탁탁탁 토스를 해버리면 각정뭐 신분 인정하고 토스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 바로 확인 다 가능해. 대출 얼마고, 뭐 전체 자산 얼마고, 통장 몇개 만들었고, 신용은 어떤 상태고 다 알거든. 예전처럼 이제 못 속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부터 이걸 깨달음이 있는 빠른 여자들, 눈치 빠른 여자들이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마통 설거지 이런 것들 이제 안 통하겠다 남자 새끼들 다 깨달았고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토스 같은 것도 결혼하고 이제 가까워졌을 때 서로 신분 딱 해놓으면 내거다 봐버리면 좆되겠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소비 못하니까 바로 내수시장 소비 좆받기 시작하죠 특히 거기에서 여자들 많이 가는 카페 존나 많이 망하죠 미용실? 시발 뭐, 뭐 10몇만원 20몇만원 미리 어, 머리 한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 이제 못하죠 네 점점 빠르게 수축하고 감소하는 거야 바로 소비시장 박살나고 불황이 느껴지죠. 왜 불황이 느껴지겠어? 과하게 소비하던 여자들부터 이제 눈치 깨닫기 시작하고 못쓰거든. 혹은 남자 못물거든. 남자들은 이미 다 깨달았어. 현자가 되어서 이제 딸딸이 한번 치고 현자가 되어서 공자월, 맹자월, 씨발, 세상이 이렇고, 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씨발, 여기에서 예전처럼 여자들의 행동 못하는 거야. 당연히 내수시장 소비 불황이 바로 들이닥쳤죠. 자, 그러면 이 내수시장 소비 불황이 해결될 수 있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이라면 남자 호구새끼 하나 인생 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대, 30대 여자들, 어? 그리고 딸 키우는 부부들도 개굴 빨죠. 딸이 효녀야, 씨발, 어, 어. 애들은 돈안 모아고 막 써도 되거든. 엄마한테 효도하고, 아빠한테 효도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씨발 명품 쓰고, 돈 쓰러 다니고, 호캉스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여자들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우리 놀자, 너희 놀자, 어, 니네 놀자. 어떤, 씨바, 어, 모텔, 호, 호텔 앱이 뭘 한다? 바로, 씨바, 그안 봐도 바로, 이용자 감소, 진짜 심각하게 왔을 거예요. 내부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바로, 걔들이 구조조정 딱 해버렸죠. 100명인가? 바로 그냥, 씨바, 어, 구조조정 명단 딱 만들어서, 어, 살생부 돌려버렸죠. 실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잖아요. 걔들이 얼마 전에. 우리 놀자, 우리 놀자 하면서, 씨바, 놀자, 놀자. 아유, 작년까지 파티하다가 뭐 한다? 바로 구조조정 싹. 왜? 그런 것들이 바로 여자들에게 가장 이용이 많고 직접적인 것들일 테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불안감수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제 얘기했죠? 제 장담합니다. 3년 5년 뒤에 청담동의 명품 거리 싹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두고 보세요. 지옥이 열릴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네, 샤넬백 들고 합니까? 네? 디올 같은 거 멋지게 씨발 그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오빠 이거 요즘 필수야. 일본 여자들이 그거 합니까? 우리 깨달음 다 있잖아. 이제 유튜브 좋잖아. 일본 여자, 수많은 국제결혼한 여자들. 샤넬백? 꿈이야. 물론 가지면 좋죠. 근데 그 그런 거 일본 여자들에게는 꿈이죠. 걔들이 왜 꿈일까? 우리보다 씨발 국가가 어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고 인구도 1억이 넘고 아직도 대단한 나라.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는 독일에 따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4위권인데왜 일본의 그 여자들이 명품 백 샤넬백 씨발고 그 천만 원짜리 이 씨발 도 아니잖아. 남자 호구 빨고. 호구 하나 물면 되는데, 왜그 샤넬백 천만원짜리 고고, 씨발, 족도 아닌 거 하나 없을까? 왜 없을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팽창사회에 내가 쩔어있는 병신새끼들을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코올 소독해주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응? 즐겨도 되긴 되지만, 이제 우리는 과거의 팽창사회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여자들, 바로, 씨발, 현실 깨닫기 시작하니깐, 내수부랑 오고. 그 다음, 남자, 씨발, 딸바보, 아빠들은 이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죠. 아, 씨발, 딸바보. 야, 얘가, 씨발, 용돈 주고, 키우는 데는, 어, 꿀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독립하고, 남자, 호구 새끼 하나 물어와야 되는데, 지금 극단적으로 결혼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네? 호구 못 물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 딸년을 내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럼 그때부터, 씨발, 등구이쌓은 거야. 잠못 자고 이제 한 70, 80에도 일해야 되거든. 본격적으로 이게 나온 게 이제 선진국의 캥거루 부모죠. 심지어 외국에서 여러분들 가까운 시점에 보죠? 딸이 집에서 나가고 독립을 안 했다고 해서 딸에게 고소를 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딸이 독립적으로 분가를 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딸을 나가라고. 근데 안 나가. 그래서 고소를, 고소고발을 한다니까? 그런 게 외국에 있어. 어, 기사화가 되고 있잖아. 당연히 수많은 캥거루들, 부모에게 얹혀 사는. 그럼 다른 평생 키워야 돼. 남자는 따다리치기 위해서라도 독립해서 그냥 돈 많이 못 벌어도 살아가. 근데 여자는 욕망덩어리거든. 그게 안 돼. 그리 20대, 30대 막 흥청망청 쓰던 여자들이 이제 팽창 사회가 끝나고 수축 사회니까 이제 아껴가면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한 달에 지출 최대한 줄이면서, 저축까지 하면서, 어, 호캉스 놀러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궁핍하게. 어? 방안에 만 앉아있고, 취미생활도 돈 못쓰고,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니까. 거기에서 지금 엄청난 히스테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응? 여자들이 표독스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기존처럼 살아가지 못한다. 라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를 밑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죠. 사회에서 터지는 일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전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이제 이 뭔가 이 전환점에 이제 마찰로 작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마찰은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현자니까 깨달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국가가 팽창 사회를 끌고 갈수 있는 방법은 뭐죠? 국가의 성장이죠. 그럼 국가의 성장은 어떻죠? 유럽의 국가의 성장이 왜 10%? 7%? 우리의 90년대, 80년대 같지 않을까? 응? 걔들이 왜 세금이 40%일까? 아 유럽이 병신이고 독일이 병신이고 아 프랑스 병신이고 북유럽이 병신이고 걔들이 병신이라서 어 우리가 씨발 우리는 대단한 대통령 가지고 있고 우리는 대단한 씨발 기재부 가지고 있고 산자부 가지고 있고 대단한 어 여가부 가지고 있고 대, 대한민국은 너무 국, 대단한 씨발 어 국가라서 지성인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은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 어 유럽 저, 저 병신들은 우리가 우리 같은 기재부도 없고 산자부도 없고 국민연금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어서 걔들이 그렇게 세, 세금 40% 내고 응? 음? 성장률은 낮아? 조 병신 새끼들아. 그건 인구 구조상으로 어떤 국가도 피해 갈수 없다고. 이제 노인이 많아지고 사회 보험 부담 증가하고 네.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지출 줄고 내수 시장 좁받고 실업 증가하고 그 구조는 어떤 국가도 피할 수 없어. 유일하게 뭐다? 기축 통화국 하나. 미국만이 이걸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외에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뭐해? 효국은 세금 증가시키고 실질 소득 감사하고 지출 못하고 내수시장 좆받고 지방 수축하고 소비시장 전체적으로 수축하고 그러니까 시발 BMW, 아우디, 벤츠를 타는 만드는 독일 새끼들이 그 새끼들보다 BMW, 아우디, 벤츠 어, 중형 라인업을 더 많이 타는 게 한국이고 어, 이탈리아, 프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같은 새끼들 명품 시발 존나 잘 만드는 새끼들이 정작 지들은 별로 젊은 애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 시발 샤넬 백이나 어? 명품 시계나 롤렉스나 이런 거다 만들어서 만다. 요즘에는 중국에서 만드나? 그런 거 만들어서 시발 장인이 한땀한 땀해서 어? 세금 존나 많이 내면서 정작 그 나라의 젊은 애들은 그 샤넬백 한번매보지도 못하고 그거 다 수출해서 존나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다? 한국 같은 데죠. 우리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냐고? 우리가 지금 정점을 지나고 인위적으로 팽창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걸 계속할 수 있냐 국가 구조에서 아니에요. 이제 중국으로 산업의 대부분이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동남아로 넘어가고 그럼 이제 우리 내에서는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걸 단기적으로 이 수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 조선업에 어떻게든 어, 싼 노동력을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뭐 어거지로 쓰고 있죠. 하지만 그건 그렇게 할수록 국가의 내부의 어, 암덩어리는 커져가는 거야. 오히려 그걸 일본처럼 구조개혁을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거지로 끌고 갈수록 특히 이제 저임금, 상대적으로 임금 따먹기 하는 그런 것들을 어거지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내부의 암덩어리가 커지죠. 네. 결국 우리의 미래의 성장은 어때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병신들아. 우린 가까운 시점에 30년 가도 평균으로 본다면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및부모별 기여도를 보면 어때요? 노동 생산성은 이미 네. 횡보예요. 횡보. 우린 이미 지금부터 행보를 시작했다니까. 다만 거기에서 노동 투입은 뭐예요? 그럼 저 밑에 노동 투입은 뭐예요? 어? 인구가 감소하잖아. 그 인구 감소분을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바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그걸 싼 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싼 임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은 인종 지역 상관없이 단일 임금이거든. 그 단일 임금을 지금 해체시키겠다는 거야. 지역별로 혹은 인종별로 혹은 직군별로. 임금을 다르게 해서 외국인 싼 노동력을 투입해서 조선업 같은 것들, 임금 따먹게 하는 것들, 계속 끌고 가야겠다는 게 지금 국가 정책이야.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젊은이들은 놔버리는 거죠. 어차피 뭐, 내소득은 의미 없어지니까. 같이, 국가에서 노동력의 가치의, 네. 일본이 이걸 90년대 지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지만, 그렇게 인구의 시간을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지금 다시 일본에서 젊은 남자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극한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맞죠? 그 인구의 시간을 지나는 거야. 구조개혁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노동력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의 시간을 진짜, 진짜 참고 견뎌야지만, 다시 그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와. 올라오면서 그 남자들의 가치가 올라오고, 당연히 거기에서 여자들, 그리고 결혼, 출산. 그게 지금 일본이야. 근데 우리는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 팽창 사회를 계속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뭘 한다. 단기적으로 부족해지는 그 노동 투입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요. 아니죠. 그럼 저임금 일자리는 후진국으로 점점 보내고 임금 따먹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중국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린 그걸 정리하고 우리 기존의 국민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오게 만들어 줘야 돼. 우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걸 젊은이들이 다 깨달아버리고, 그러면 나도 일하네. 어차피 내가 노동해봤자 노동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난 대한민국에서 뭐 어차피 미래 땡기고 이런 거안 할래요. 그걸 지금 젊은이들 이 놔버리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기에서 오른쪽.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 성장 경쟁률. 자, 가장 고위를 봐봐요. 가장 고위는 정신승리하는 거야. 가장 긍정적인 회로를 돌렸을 때가 고위야. 근데 우리가 저출산, 고위 중이 저위 봤잖아요. 다 틀렸죠? 심지어 가장 부정적으로 예상한 저위보다 우리는 <laughs> 출산율, 인구 구조 자체가 다 붕괴했죠.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한 10년 뒤도 예상 못 하는 나라예요. 5년 뒤도 제대로 예상 못 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저 장기, 인구 시나리오별 장기 경제 성장률 저것도 저위가 어때요? 저위로 놓고 보면 뭐, 아니, 반대로 고위로 놓고 봐도 이미 2030년대가 되면 2%때 미치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보통 국가 단위에서 1%라고 플러스가 아니고 1%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가 제로예요. 구조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1%가 제로고 1% 단위로 해서 내려가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본도 어떻게든 1% 정도에서 횡보하는 성격. 완만하게 아주 완만하게 물가가 행보하는 성격으로 끌고 가고 있지,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심각하게 빠질 때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대응했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가상승을 하니까 일본은 기회다라고 하고, 어떻게든 물가상승을 좀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죠? 2030년대만 돼도 이미 고위, 네. 예상을 하는데도 1.7이에요. 뭐, 저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저위는 이미 우리가 2030년에 이미 멈췄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고, 저건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왜? 저 1%대가 중요한 건 성장이 더 이상 없어요. 팽창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은 이 1%대 진입하기 전에 구조로 바꿨어요. 자, 구조로 바꾸고 1%가 되기 전에 행보를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본은 뭘 했죠? 기업 부채, 국가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네,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했죠. 가계 부채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도 안정화되는 구조로 바꿨죠. 즉 앞에 다시 얘기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상 2% 밑으로 내려가고 성장률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고 횡보하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반대편에서 사회 보장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 감소, 그다음 내수 시장 수축. 자, 이건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실상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가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미. 근데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갈때 사람들의 부채가 없으면 다행이죠. 기업들의 부채가 없으면 다행이죠. 그건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90년대를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겨서 유지하는 그 구조를 대대적으로 대개혁을 했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고 1%대 미만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로 붕괴하거든요. 그리고 구조를 바꾸고 더 이상 미래 세대로 떠넘기지 않는 구조를 통해서 1% 미만의 저성장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를 할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길어야 네, 2030년대가 되면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부채, 공기업의 부채, 공공요금의 수 많은 것들은 뭐다? 부채로 남아있죠. 그 부채는 미래세대가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님이 이제 하, 앞으로 7년, 6년 뒤면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시점으로 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떠넘겼어요. 그러면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그게 미래 세대가 그걸 받아내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려면 그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 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자본 팽창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고 미래로 떠는 긴.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도 그렇고 가계 대출도 그렇고 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그렇고 이 부채 원화로 환산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은 덩어리가 간다는 거야. 근데 미래의 젊은 애들은 앞으로 2030년대, 2040년대에 경제 활동을 한참 하는 애들의 네. 경쟁 성장률 자체가 거기에서 결국은 개인들이, 네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봤자 버는 건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보장 비용은 증가. 그 다음 떠넘겨 받은 건 많아. 그럼 걔들이 계속 갈수 있겠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못 간다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일본은 구조를 바꾼 거예요. 빨리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놨던 구조를 현재 세대가 지불하는 구조로 바꿔놓고 저성장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1%대까지 들어가는 맛을 보기 시작했죠. 이미 우리는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모든 것들은 팽창사회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놓은 구조예요. 이 구조는 어떻게 붕괴할지를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그거 알면, 씨발, 내가, 어? 응? 거부가 됐겠죠. 어떤 구조로, 언제 시점에 나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확실해요. 저성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은 부채를 미래에게 떠넘겨놓은 이 구조로, 국가 구조을 계속 지속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은 스스로 바꿨고 남유럽은 알바노 파티벌이다가 자빠졌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알바노 하다가 손 잡아 주는 새끼 없으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거 알면 신이죠. 분명한 건 시간이 갈수록 이 압력은 커져요.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거죠. 아니, 생각 없이 대출받아 사면 되지. 근데 우리가 국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을수록 공포가 커지죠. 네. 80년대 이제 사회로 나왔던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대출받아 집 사면 돼. 그리고 그건 무조건 가치가 팽창하죠. 근데 우리가 저성장이면 원화의 가치도 이제 올라가지 않는 거야. 일본이 저성장해서 엔화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죠.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성장이고, 그럼 저성장에서 우리는 실질소득 감소, 준조세 증가로 인해서 뭐죠? 소득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성장에서 화폐의 가치가 변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 우리가 30년, 40년 대출을 받으면. 지금 부동산 구조가 이미 펌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미래 세대가 우리는 지금 이걸 받을 수 있죠. 대출로. 40년, 50년까지 해주니까. 근데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대. 그때는 더더욱 실질 소득 감소, 저성장, 네. 화폐는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미래 세대 숫자 자체도 감소해. 그럼 걔들을 이걸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받아내지 못한다는 거야. 받아내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산수로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팽창 사회의 망령에 빠져 있는 이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린 즐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를 조롱하셔도 돼요. 폭락이라고 조롱하고, 병신이라고 도태자라고, 실패자라고 조롱해도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깨닫지 못하는 병신이라고 조롱해도 돼요. <laughs>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국가의 미래 구조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어요. 절대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폭락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뒤에 이게 주제였는데 네, 교장님 훈시가좀 길었습니다. 요거 짧게 하고 요건 다음 영상에서 할 거예요. 자 일본에서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언제죠?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90년대예요. 일본이 지금 남자, 여자, 50대에서 미혼이 26, 27, 뭐 28, 29,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시작점이 그들이 이미 생애 전체에서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시작했던 게 90년대. 구조의 대전환. 80년대죠,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그때가 대전환의 시작 시점이었죠. 저 2000년대, 2000 초반, 중반에 이미 20%를 넘었던 저들은 성인이 되기 시작하고 혼자 살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이미 1970년대, 75년이에요. 아직 그때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나는 이제 내 삶을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 1인 가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수많은 이들이 마음을 다짐하고 먹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 수치로 나오면 40대, 50대의 독신의 형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보게 될 거예요. 1인 가구는 소비력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인 가구는 일본의 통계로 보면 수명도 짧기 때문에 대출 기간도 짧아요. 당연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부동산에서 씨바 말도 안 되는 대출이나 미래 활부나뭐 그런 것들 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수 소비 시장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는 더더욱 젊은 남자들 빨대 꼽을 생각하고 젊은 여자들이 돈막써재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내수 시장을 펌핑해 왔는데 그 여자들을 주축으로 한 버핑 시장도 박살나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거. 영화관 같은 것들. 결국은 남자 빨대 꽂고 연애하면서 영화관 가고, 뭐, 문화 즐기고, 뮤지컬 보고, 그 시장도 지금 다좆받고 박살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앞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비 시장은 없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구조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이걸 부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형법 범의 증가인데, 네, 뭐 통계상으로 그런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본이 2000년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계속 씹었어요. 그 어떤 여자 모녀인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범죄 에 대해서 계속 신고를 했는데, 그 지역의 자치 경찰에서 씹었어요. 씹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게 일본이 발칵 뒤집히고, 그 뒤로 이제 일본이 바뀐 게, 무조건 인지를 하고 접수를 해라.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인지를 하고 접수를 해라. 근데 그 접수를 안 해준 거야.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10은. 저는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라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전에 10은 상태에서도 이미 증가 추세였어요.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문제를 싣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접수해라고 바뀐 그 순간 터져버린 거예요 수치상으로 일본에서 형법법은 인지나 문제 의 발생 건거 전체가 터져버린 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경찰을 경험하면 신고하고 경험하고 혹은 마찰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그건 문제,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마찰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출동하면 좋게 좋게 끝내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의 지금 수면 밑에 터져 나오기 직전에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경찰에게 신고되면 경찰들이 그 사건을 뭐 좋게 좋게 끝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적어도 법정이나 혹은 뭐 법을 판단해서 정리가 되게 해야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이 과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꽤나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즉,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수면 밑에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못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90년대 지나면서 좋게 좋게 끝내고, 내 네, 접수 안 받아주고, 아예 그 정도인데 왜 신고를 해요? 그 지랄을 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사실은 지금 무작위의 범죄들이에요. 그 무작위 범죄의 그 수많은 뒤에는 사람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우리가 객관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그 수많은 분노들 바탕으로 위에서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무작위 범죄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무작위 범죄만 보고 심각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무작위 범죄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 간의 마찰 분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겁을 주면 한번 눌려요. 눌렸다가 터져버립니다. 왜? 1인의 폭발적인 증가에서. 우리는 일본처럼 오타쿠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오늘 그 헌재였나요? 헌재에서 HTTPS 그 결론이 났나요? 그게 그거예요. 좋은 이정표죠. 대한민국이 오히려 미래에 그 수많은 분노들이 어깨 터져 나오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기 안정된 사회로 평범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 남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냥 혼자 살아가면서도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혼자 딸다리를 칠수 있는 것들, 혼자 네, 즐길 수 있는 영상물들, 성인물들, 혼자 땀을 뺄수 있는 것들, 혼자 뭐 정신을 쏟을 수 있는 것들 수많은 오타쿠 문화가 나와줘야지만 이들이 삶에서 긴 시간, 혼자 살면 긴 시간이거든요. 그긴 시간을 흠뻑 빠져서 그들이 분노가 쌓이지 않고 분노를 풀면서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들로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타쿠 문화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90년대에 오타쿠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회 속에서 내가 실패자고 도태자고 내가 사회에서 향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쌓여요, 반대편에서. 그 분노가 사회에 터지는 거예요. 그걸 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일본이 성인물을 왜, 성인물 산업을 왜 유지할까? 일본이 그거 없애려면 못 없애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유지할까? 일본이 개인들이 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혼자 식당을 가서 평범하게 밥 먹고, 네. 혼자 1인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내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개인들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수면 밑에서 폭발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인들을 받아내는 구조는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 1인들이 정신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인간으로서 본능이고 내가 번식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30대, 20대 남자들이 번식을 포기하잖아. 야, 시발, 로비로 살아가면서도 대한민국 이족 같은 땅에서 지금까지 남겨진 유전자야. 그러면 그건 번식 욕구가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노비로 두들겨 맞으면서 시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 유전자가 스스로 지금 번식을 포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기저의 분노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가고 있어.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인물 산업을 만들고 그 성인물 산업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도 수많은 성인 문화를 퍼뜨려서 적어도 남자애들, 젊은애들이, 그혈기왕성한 하지만 스스로 번식을 포기한 애들이 적어도 성적 유의를 즐기거나 성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우리 사회 기반에 지금 깔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분노가 안 쌓여. 번식을 포기한 그들의 분노가 아, 안 쌓인다니까. 그걸 성인물이나 성인, 성매매를 할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대로 지금 시점에 여성 조직들이 권력을 가지면서 그걸 더 억압하고 있죠. 심지어 시발 그냥 2d 화면에서 보고 딸딸리를 치겠다는데 그걸 오늘 https를 처막은 거예요. 2d를 그냥 집에서 2d를 보고 딸딸리를 치고 그 성적 욕구를 풀겠다는데 그거조차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저에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못 감당합니다 일본이 병신이라서 성인물이나 성인 산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SNS 상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불법이죠 일본이 그거 못 막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약간 방임 성격이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지만 내국인들 사이에서 SNS상에서 성매매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약간 방임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걸 통해서 긴장감을 느끼고 여자들도 여성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서우니까. 남자들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성적 욕구를 풀어주면서 밑에서 분노가 쌓여지지 않는 거죠. 왜? 그건 얼마든지 삶에서 즐거운 낙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시절은 열심히 개미같이 돈 벌어서 그렇게 성매매하고 돈 쓰는, 살아버리는 거야. 그것만 해도 일본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독신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라도 살아주라. 우리가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장을 해줄게. 성적, 욕망, 그거 풀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약간 눈 감으면서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니들이 성매매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살아가라. 혼자라도 그냥 버티고 일본에서 살아달라. 라는 게 일본의 정부의 무언이에요. 무언의 어떤 의미죠.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2D 화면 보고 딸딸이 치는 것도 지금 맞겠다고 하잖아요. 그냥 길게 왔는데. 그냥 제가 갈수 있으면 일본으로 이민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능력이 되고, 갈 자신이 있으면 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본에서는 여러분들이 설령 결혼 못하고 거기에서도 그래도 혼자로서 평범하게 일하고 하지만 내가 삶에서 즐기고 싶은 것들 즐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가요. 절대 국가가 그렇게 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3D는 말할 것도 없고 2D조차도 즐기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굴리겠다는 거예요. 구속으로 몰아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으로 이민 간 청년들과 한국에 남아있는 삶들은 참 다르겠죠. 어차피 이미 코가 꿰어버린 기성세대 나 같은 이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요. 오늘은 좀 길게 했네요. 여러분들, 제 수면 ASMR 듣고 주무십시오. <laughs>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니고, 부동산이 없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승리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죠이 국가 안에서 숨을 쉬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물론 가끔 분노하는 것도 정상이지만 평범하게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저도 우리들도 모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거기에서 더큰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괴감이나 비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패자라고 비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국가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의 국민성도 대단하지만 그 국가도 참 성숙되어 있다. 저렇게 고통을 감수하고 구조를 바꾸고 그 개인을 철저하게 존중해주는 국가로 전환시킨 그 일본의 그 국가도 진짜 존중할 만한 국가구나. 대단한 국가다. 괜히 쟤들이 미국을 치고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두번 미국을 잡아 쳐보고 노력했던 나라가 아니구나. 대륙을 꿈꿨던 나라가 아니구나. 저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저 정도의 정도가 나오는구나. 반대로 한국은 그런 DNA가 없죠. 국가에도, 정부에도, 대통령에게도, 기득권들에게도. 그럼 여기에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저 숨만 쉬고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면 다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성세대, 의조평신새끼들 팽창사회에 빠져있는, 망령에 빠져있는 병신새끼들이 얘기하는 그거? 의식하지 말아요. 속으로 웃어요. 그래. 어, 니들이, 나 병신같이 보이지? 나 실패자같이 보이지? 그래. 좋아. 어, 그렇게 계속 생각, 어찌, 찌 괜찮아요. 나 병신 맞아. 팽창사회 대출 받아 집 사고, 가정 끓이고, 아빠가 되고, 어, 그래. 너희들이 성공한, 정규직 너희들이 성공한 인생 맞아. 맞아. 지금은 내가 실패자 맞아. 어,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해. 라고 우쭈쭈 하세요.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 성공했다라고 아가리 벌리고,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들이, 네. 지옥이라는 걸 깨닫겠죠. 그들은 이제 평경사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때가, 5년, 10년 뒤가 지옥이겠죠. 하지만 이미 내려놓고 마음 차분하게 그런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걸 알고 이미 수축사회로 마음을 먹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껴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 이제야 정상적인 세상이 오고 있구나라고 깨닫겠죠. 자, 이렇게 길게 하니까 감사합니다.